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원펀맨 시리즈의 등장인물 중 자신의 강함만을 맹신한 나머지 스스로 최강자임을 자부하다 자신의 상대적 약함을 깨닫지 못한 채 패배한 존재들에 대해 분석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도의 다크호스 초제입니다. 제22회 슈퍼파이트 출전자 중 다크호스라 불렸던 존재로 자신은 우수한 유전자만을 선별할 만든 가문 출신이며 그 중에서도 최고라 자부하는 인물입니다. 이후 그는 고우케치가 가져온 괴인세포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빨간색 악마의 형상을 한 괴인으로 변모했으며 이때의 오만과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이후 그는 스이류와의 싸움에서 내 선별에 합격한 놈들만으로 세계를 세우겠다는 언변까지 해대며 자신의 약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 스이류의 명체권에 패하고 작중 행적을 마무리하며 끝까지 자신의 약함을 부정했습니다. 다음은 진화의 집 최강전력 아수라 카부토입니다. 지너스가 만든 최강이자 최악의 존재로 몸 자체에 엄청난 오만과 자만이 배어있는 생물입니다. 자신을 신인류라 칭하고 현 인류를 깔보고 무시하며 자신이 세계관 최강자라 오해하고 자기만 아는 그냥 엄청 이기적이고 잔인한 품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제노스조차 실제로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항상 갇혀있어 강자를 대적할 기회가 없었기에 충분히 오해하며 살 여지는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는 일명 아수라모드인 기술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그의 필살기급 기술로 신체 능력과 파워, 스피드 모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는 적수가 거의 없는 J레벨 용 수준의 강력함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이타마의 강함을 직감하기까지 했으나 자신보다 약하다고 오판하여 온몸이 터져버리며 작중행적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정자의 도달점 황금정자입니다. 오만한 검은정자 11조 개체가 합체하여 만들어진 괴인협회 최강의 전력으로 상당히 강력하고 무시무시하며 온몸이 황금색 근육질을 띤 보스급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는 엄청난 오만과 자만도 내포하고 있는데 S급 4위 아토믹 사무라이를 압도하고 하치마키를 순삭시키며 그 오만과 자만은 하늘을 찌르게 되었고 히어로 모두를 혼자 몰살시켜버리겠다고 선언까지 하게 됩니다. 실제로 상당히 강하긴 했지만 만전상태의 타치마키가 아니었다는 점, 그래봤자 사이타마에게 보통펀치 한방감이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자만이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는 각성된 가로우에게 패배하여 세포 하나만을 남기고 모조리 소멸되어 버립니다. 다음은 괴인왕 오로치입니다. 괴인협회의 수장이며 스스로 괴인들의 왕이라 자처하는 존재이며 그에 걸맞게 상당히 강력합니다. 더불어 상당히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작중에서 타 괴인들에게 명령하는 모습이나 심지어 패배한 괴인을 직접 처형해버리는 모습도 보이는 등 잔인하고 오만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모습과 카리스마에 사람들은 오로치가 신급의 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 존재에 대한 기대감을 극대화시켰는데요.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사이타마의 보통 펀치 한 방에 죽어 싱겁게 마무리를 장식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자칭 전 우주의 패자인 보로스입니다. 자칭 전 우주의 패자라 칭했던 암흑 도적단 다크메터의 수장인 존재로 너무 압도적이라 우주를 통틀어 단 한 번도 싸움다운 싸움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존재입니다. 이에 맞게 그의 마인드 역시 상당히 오만하고 자신감에 넘쳐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사이타마를 상대로 어느 정도의 싸움을 실현시켜 그 강함을 원없이 보여주면서 강력한 존재라는 걸 어느 정도 증명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구까지 부숴버릴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과 능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사이타마의 진심펀치의 풍압을 온몸으로 맞으며 사이타마의 강함을 인정하며 사망합니다. 마지막은 인간 괴인 가로우입니다. 괴인이 되고 싶었던 인간이자 히어로 사냥꾼을 자처할 정도로 악 그 자체가 되고 싶어한 인물로 그에 맞게 상당히 강력한 힘과 튼튼한 맷집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또한 상당히 오만하고 자신의 강함에 자만심이 강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자만심과 전투력은 각성시 폭발하기 시작했는데 절대악이 되고 싶은 욕망은 곧 그를 악마로 만들어버렸으며
자신을 제1레벨 신에 비견할 정도로 엄청난 자신감과 오만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작중에서 거의 모든 S급 히어로들을 잡으며 그 힘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벌어진 사이타마와의 전투에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약해지기 시작했으며 결국 사이타마의 펀치에 안면이 함몰되어 버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